안녕하세요. 저는 요요국어대표 김미래입니다. 저는 9살 때 요요를 시작해서 2019년 전국대회 우승을 했고 알트 아케이시, 휘스, 무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요요 세계 속으로 가볼까요? 제가 9살 때 게임을 좋아하는 제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 아빠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. 요요에는 5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하는 종목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싱글 스트링이고 두 손으로 하는 더블 루핑과 더블 스트링이 있고 줄과 요요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 오프 스트링이 있고 줄 끝에 다이스를 끼운 형태인 카운터 웨이트가 있습니다. 또 진행 방식은 기수 점수가 연기 점수를 6:4 비율로 평가한 콘테스트 경기입니다. 100개가 좀 넘습니다. 근데 지금은 1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요요는 줄 끝에 다이스가 달린 형태입니다. 그리고 이 요요는 제가 하는 종목의 요요입니다. 그레일이란 캐나다의 요요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. 하지만 예민해서 대회에서 못 쓰고 있습니다. 이 요요입니다. 왜냐하면 메탈이 아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바닥에 부딪혀 흠집이 나더라도 사용자의 손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옛날 요요는 사용했을 때 자동적으로 딸려오지만 제가 사용하는 요요는 던졌을 때 자동적으로 딸려오지 않아 기술을 써야 됩니다. 3000번 이상 노래에 맞춰 연습하는 것입니다. 아직 한국은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요요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편견을 깨고 요요가 개성을 실현하는 매력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한국 대표는 누구일까요? 이어지는 내일은 국가대표 시리즈 기대해주세요.